사장님 여기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안 계세요? 뭐예요 이 두 스텝은? 첫 번째 질문, 사장을 처음 본 느낌이 어때요? 저 쇼트트랙 선수예요? 와 이거 다리 알 실화냐 이거? 합격. 어 뭐야? 어 이게 뭐야? 아, 됐고 여기 그냥 분위기 보니까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주위 사람한테도 여기는 제가 비추하겠습니다. 잠깐만 뭐 비추? 네 비추할 거예요 비추. 너 나 비추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비추가 뭔데 이래요? 비추 그거잖아. 뭐야? 비닐 옷은 추워요. 아! 야 이거 습기 찬 거 싫어하냐? 아! 아유. 합격. 뭐가 합격이에요? 아 가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왜 이래? 이래 봬도 우리 가게가 연예인들이 못 와가지고 아주 난리 나는 그런 가게야.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어, 영화배우 유해진 씨도 우리 가게 왔다 갔어. 아, 그 포장육이나 어떻게 좀 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오케이, 알겠어. 어, 기분 나빠서 안 되겠네. 잠깐만. 여보세요? 어머, 혜진 씨, 나. 어, 박사장. 아, 왜, 며칠 전에 내가 혜진 씨 보고 막 얼굴에 김 묻었다고 그랬잖아. 어, 어. 잘생김. 가만히 있어요, 발 좀. 그랬더니 혜진 씨가 막 내 얼굴에 막 묻었다고 그랬잖아. 그때 혜진 씨가 나 뭐 묻었다 그랬지? 이거 봐, 이거 오줌 묻었잖아. 뭐요? 아니 근데 내가 혜진 씨 친구들 사이에서 뭐 유명하다며. 그 내가 왜 유명할 게 뭐가 있을까? 뭘로 그렇게 내가 유명해? 아주 유명한 새끼? 아니 욕한 거잖아요. 뭘 욕해? 아, 욕한 거잖아. 뭘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반장이 어지러워. 진짜. 오케이 알겠어. 너의 뒷모습을 보니까 떠오른 음악이 있어. 그만 그만 그만. 오케이 뮤직 큐. 아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아유 나 진짜 한없이 위에서 아이 하루에 이런 생각을 몇 시간이나 하는 거야? 아니 왜 리허설 때랑 노래가 틀린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도대체 아 왜 따로 CD를 주냐고 감독님한테? 오케이 알겠어. 오늘 왔다 갔다 한 기념으로 파티다. 미스 왕 오늘은 파티다. 파티 준비해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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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가 술 가져올 텐데 내 손님하고 개수작 부리면 어떻게 되지요? 감금이 됩니다. 뭐야 이게? 가급적이! 아 이게 뭐라고 따라해? 가급! 언니! 너 뭐야? 아, 이게 뭐라고 연습 시켰니? 몰라 오늘 미친 사람들 엄청 많아. 아유 좋았어 알겠어. 나 술 가져올 테니까 그 얘기하고 있어. 오늘 빨리 갔다 와. 뭐야 이 심스는? 뭐야? 어? 잠깐만 아가씨 재성건설 황 회장님 아니세요? 날 알아보는 어! 건가? 아 이게 뭐예요? 아유 박 사장에게 납치가 감금돼서 자신의 남자가 될 거 아니면 평생 여자로 살라고 해서 지금 10년 넘게 이러고 살고 있다네. 아유 괜찮아요. 아유 이거 얼굴 나빛은 또 왜 그러고 이게 아이 참나 내 얼굴에 혈기가 없나? 뭐 하세요? 아이 뭐 하세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죽은 여자가 봤는데 이게 지금 생기만 날 뿜뿜이라고. 뭔 소리야? 정신 차리서 빨리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예.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저 싱크대 수상하지 않나? 오, 수상해 뭐야 이거? 10년이 넘게 이곳을 봤다네. 오. 네 싱크대 밑으로 가면 우린 탈출할 수 있어. 오, 빨리. 자,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세상 미스왕이 또 개수작을 벌이고 있네. 언니. 아, 세상에 내가 손님들하고 탈출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지요? 감금이 됩니다. 아, 저게 아 가급 아이 가급 가급 아이 저 드럼 노래를 했다라고 있는 거야. 음악이 나오면 오케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 지금 두 명 나만 빼고 개수작 부린다 이거지? 언니. 오케이 오늘 니들 둘 중 하나 나를 빠서 나가게 해줄게. 언니 정말이에요? 나갈 수 있다네. 언니
게임 속에 게임보이 경호가! 오늘의 게임은 고통 참기예요. 뭐? 서로 단계적으로 고통을 주다가 끝까지 소리를 안 내고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아주 완벽해. 괜찮았어요? 나래빠에 그렇게 멀쩡한 사람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경호가 네 할 둘이 다 했으니까 앞쪽 먹고 퇴근하여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우와 슈퍼 부인네. 오케이. 자, 너 못 빼니? 뭐 머리카락. 여자들은 참 불편해. 지는 사람은 여기서 영원히 감금 속은 부르게 될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고통을 참을 거야? 내가 먼저 하겠어. 아, 이 아저씨는 목소리가 왜 이래요? 박 사장, 뭐라고? 난 이곳을 탈출할 거야. 알겠어. 그럼 미수왕 먼저 고통을 참지. 첫 번째는 박객이야. 죄송해요. 이걸 참는다고? 오케이. 나 드디어 나갈 거야. 미수왕 많이 발전했어. 좋았어. 두 번째는 강목치기. 오케이. 그만 그만. 죄송해요. 이건 못 참을걸. 어쩔 수 없이 이 심쓴 다리를 내려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탈출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니 이걸 다 참는단 말이야? 오케이. 마지막에는 자, 빨래 찍기 참기야. 어, 이거는,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는, 죄송해요. 난 이 코너가 오늘 마지막이야. 왜 이제 나가는 거야? 미수아, 아프면 그냥 참고 감금 속이나 부르자, 나랑 같이. 싫어. 싫어, 더 이상 더러운 그런 걔네가 멜리드기 싫어. 너 지금 끝까지 쫓아갈 거야, 지옥에 나가. 죄송합니다. 저도 이 하나를. 아니야! 아니야, 죄송해요. 아니야, 알겠습니다. 아직 아니야! 알겠습니다. 왜 자꾸 대본에 없는 것들을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미리 놀이터야, 여기! 일터야, 일터!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잠깐! 샤버리즈. 이거! 와! 이거! 자, 오케이, 좋았어. 미수왕이 이제 참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바로 너라고. 틀리면 감금종이야. 제가 졌습니다. 졌어요. 뭐? 대못도 않고 포기하지 마! 이 아가씨 같아! 제가 이제부터 감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감금. 알바로 왔습니다. 면접 보러 왔어요, 사장님! 어서 와요. 면접 보러 왔다고? 아, 예, 예. 오케이, 첫 번째 질문. 사장을 처음 본 느낌이 어때요? 똥파리예요? 합격. 어이, 뭐야? 누가 합격이에요, 이게? 비비는 걸 좋아해.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두 손을 비비는 걸 좋아한다고. 아이, 초장부터 왜 이래요? 잠깐만. 내 눈을 봐. 나 어때? 뭘 거라 봐, 뒤질라고, 진짜. 합격. 아, 이게. 아, 뭐야, 이게 왜 합격이에요? 죽여준다며. 아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이, 갈 거예요. 아이, 잠깐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왜 내가 뭐가 뭐 잘못됐니? 아니야, 난 괜찮아, 널 사랑하니까. 아, 그게 아니라, 이 드러운 감정선은 뭐야, 갑자기. 네, 안 되겠어. 내 절친한 영화배우 조정석 씨한테 내 연애 상담 좀 해야겠어. 거짓말 안 해, 무슨 조정석이야. 여보세요, 정석 씨, 난데. 아니, 우리 바에 면접 온 남자가 있는데 내가 한눈에 반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을 포기해야 될까? 나 그만둬야겠지? 응? 엄마, 당신 뭘 한 게 있어야 그만하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맞은 말 했네. 뭘 했는데 우리가? 그만 좀 하세요.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가 이렇게 적대적인 건 내 정체를 몰라서야. 내 정체를 알 수 있는 노래 한 곡을 선곡해봤는데 그거 한번 듣지 않을래? 무슨 개소리예요 이게 진짜? 뮤직큐.
뱀이다 하려고 이렇게 길게 노래 틀는 거야 지금? 이렇게 기다리게? 오케이 기분이 너무 좋다 오늘은 파티다 왜 당신만 기분이 좋아? 미스왕 이리로 나와라 오늘 파티다 언니! 언니! 어머 세상 어머 너 속눈썹 연장했구나 어떻게 알았어? 어머 언니 어떻게 알았어? 너... 언니 나 오늘 과즙 메이크업 했잖아 상큼 뿜뿜 알았어 지지배야 내가 술 가져올 텐데 손님하고 개수작 부리면 어떻게 되지요? 강금이 됩니다 아, 몰라 이게 강금지향해 있게 한다. 뭔지. 너 이거 강금송으로 앨범 낸다는 소문이 있더라. 먹고 살아야지. 오케이 알겠어. 술 가져올 테니까 얘기하고 있어. 빨리 와. 뭐야 이 플라푸는 이거. 저기요. 네? 어, 잠깐만 저기 혹시 실종됐던 재성건설 황 회장님 아니세요? 날 알아보는 건가. 맞죠? 아 이게 왜. 아니 물물이 이게 뭐야 이게. 사실 나랫바에 납치 감금돼서 박 사장이 자기 남자가 되지 않을 거면 평생 여자를 살라고 해서 이 길이 꽃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 아우 더러워요. 이게 뭐예요? 더럽다고? 아니 내 그걸 안 했구만. 뭘요? 헤어라인을 그렸어야 됐는데 이거 처음에는 미안하구만. 헤어라인을 헤어라인을 아니, 뭐 촘촘하게 그리고.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여자들의 무기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리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 아이 무슨 얼굴 처먹만 해지지 않았나? 아니야 불나파 처먹는 원숭이 같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이 자세히 봐. 자세히 봐. 아 이만해요 얼굴이. 그래 작아 보이는 효과 그걸 노린 거라고. 아 그래요? 더 작게도 할 수 있어. 아 어떻게 더 작게? 이목구비만 남길 수도 있다고. 아 그래요? 아 이거 탈출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얼굴을 줄여봤자 뭐예요 지금? 그렇구만. 저 옷장 수상하지 않나? 아 예. 내가 탈출하려고 10년 동안 저 옷장을 봤다네. 여기로 탈출하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죽을 줄 알았어. 이 토라이가 진짜. 진짜 없는 줄 알았어. 언니 진짜 없는 줄 알았어. 언니. 어머 세상에, 우리 미스왕 손님하고 탈출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지요? 감금이 됩니다. 아, 그만했어 좀. 아니 강금송이 뭐라고 뚜벳으로 해요 이거 여기 갇히면 이렇게 된다네 맞죠 언니 아 이거 뭐 너무하는 거야 두 사람 뭐야 뭐 일본 프로레슬링 선수야 뭐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니 둘이서 아주 개수작을 부리고 이겼다 이거지 그래 나랫바 나가고 싶어 오늘 둘 중 하나야 나랫바 나가게 해주지 정말요 게임을 이긴 사람만 나가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영원히 감금송을 부르면서 사랑의 바다를 맞게 될 거야 자 나랫바의 게임을 소개할 게임보이 겸우가 오늘의 게임은 데시벨 특정입니다 데시벨 특정기 앞에서 음식을 먹는데 좀 더 조용히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특정을 위해서 모두 쉿 아 근데 뭐야 이 사람 뭐 이렇게 멀쩡해 혼자 그럼 이런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아 이거구나 네. 그래 너 실내에서 너무 더워 보인다 코트는 벗고 이래라 아 응. 죄송합니다 어 세상에 아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데시벨이 있어요 데시벨이 낮게 나오는 사람은 여기서 나랫바에 나가게 되고 높게 나온 사람은 오케이. 여기서 갇혀서 감금송과 함께 사랑의 바다를 맞게 될 거예요 나만 봐! 욕진이도 봐야지 주세요 자. 하나만 먹으면 되죠? 덮질도 안 돼 있네 자, 그러면 제일 높은 게 60. 60. 60이야. 자, 미스왕 도전. 이게 만담을?
사람. 내 매니저야. 야, 이 도와야 할 거야.